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경락경혈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한의사, 그리고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경락과 경혈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서 본과 1학년 전공 수업 시간에 사용하던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최대한 똑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강의 내용은 100% 학계의 정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락이라고 하는 말은 경맥과 락맥의 총칭입니다. 우리가 경락이라는 단어, 밖에 나가면 경락이라는 말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경락이 뭐냐면, 경맥, 그리고 락맥. 경맥과 락맥을 싸잡아서 그냥 경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둘다 뭐죠? 둘다 맥이에요, 그죠? 맥인데, 어떻다? 요 경이라고 하는 맥이 있고 락이라고 하는 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자식, 여식, 슬하에 자녀가 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이고, 천백했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몇이시죠? 자녀가 몇이시죠?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식과 여식이에요. 그죠? 둘다 뭐예요? 식이에요, 식. 식이 뭐야? 나의 부양가족.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존재. 그렇죠? 호적에 내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 저 사람들. 얘네들 교육비, 의료비 내가 다 대줘야 돼요. 이게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 요런 식이 있고, 요런 식이 있고. 예? 두 가지 종류의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다? 맥이에요. 둘다 맥인데, 어떻다? 요런 맥이 있고, 요런 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식은 부양가족이고, 맥은 뭐예요? 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친구는 영어의 맥을 잡았어. 수학의 맥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 왜? 맥을 잡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얘는 점수가 올라갈 게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맥을 못 잡았어. 참 불쌍해 죽겠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도시락 두 개씩 싸고 다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맥을 못 잡은 것 같은데? 너 어떡하냐? 큰일 났네. 맥이 뭡니까? 길이에요, 길. 길.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목표가 어디예요? 저기야. 335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70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야,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저긴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보이네.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이네. 길이. 어떤 길이? 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수 있는 길이 보이네.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얘는 이제 하면 돼요. 그죠? 하기만 하면 돼.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맥을 못 잡은 친구는, 길이 안 보이는 친구는 불쌍해요. 왜? 해도 안 돼. 왜?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어느 루트를 가야 될지를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맥이라고 하는 게 뭐다? 길인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길이 왜 존재합니까? 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고, 그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있고, 또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왜? 풀이 안 다니니까. 풀이 안 나니까. 사람이 자꾸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니까 거기 풀이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지요? 그러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 길인데, 이 지구상에 길이 왜 존재하냐? 누군가가 다니라고. 누군가 일로 왔다 갔다 다니라고.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일로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빈 공간이어야 돼요.
빈 공간. 여기 복도에 누가 왔다 갔다 다니는데 지금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책상 걸상 다 쌓아놨어요. 우리 아직 수업 전강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 복도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잖아요. 우리 가졌잖아,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요? 누군가 다니게 하려고. 그럼 누군가 다니려면 여기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빈 공간이어야 돼요. 뭘로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다니잖아요. 경맥과 락맥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다니라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병이죠. 치료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경락이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빈 공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나 그냥 여기 눌러 살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 환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 지나다니게 해줘야 돼요. 여기 눌러있지 말고 빨리 가. 그죠?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다?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그러면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고 차도에는 차가 다니는데 그럼 사람 몸에 있는 이 경맥과 락맥이라고 하는 요 맥이라고 하는 길에는 여기는 누가 다닐까요? 이것도 길이니까 누군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다닐까? 그렇죠. 기가 다닙니다. 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 그죠? 기를 아십니까? 기. 한의학에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자를 빼면 책이 안 돼요. 다 기야.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다 기예요. 기자가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단어가 구성이 안 돼요. 다 기예요. 근데 이 기계 뭐냐? 요 기의 실체.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학교 다닐 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뜬구름 같은 것만 자꾸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한의학 용어가 양방에 비해서 큰 차이가 뭐냐면 양방의학은 구조나 실체를 가지고 이 체계가 확립된 구조적으로 실체적으로 어떤 해부학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가 확립된 발달된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양방병원에서는 뭔가가 실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육안으로 안 보이면 현미경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있네.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하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걔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구조나 실체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의학이 아니에요. 그럼 뭐게? 우리는 철저하게 기능 중심이에요.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얘 구조가 어떻게 있어? 얘 방이 몇 개로 나눠져 있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관심 있어요? 양방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했으면 뭔가 다른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했겠어요? 역사는 양방에 비해서 한방이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그죠?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실체나 구조를 규명하는 거를 열심히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어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애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고 기부수하고 있어요. 이러고 엄마 나 학교 못 가. 누가 봐도 너는 학교 못 가. 그죠? 이래갖고 어떻게 학교 다녔어요? 근데 팔다리 부러진 데가 없어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멀쩡해.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아침 잘 먹고 나서 갑자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이거 뭐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팔다리 부러진 거는 어떤 문제? 이건 구조적인 병변이죠. 그릇이 깨졌잖아요. 근데 팔다리 안 부러졌어요. 근데 어때? 아 학교 가기 싫어. 나 진짜 학교 가기 싫어. 나 때려 죽어도 학교 가기 싫어.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기능적인 문제죠. 그죠? 한의학은 철저하게 기능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방 용어가 양방 용어에 비해서 큰 차이가 뭐냐면 눈에 띄는 뭔가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단어보다는 의학 용어들이 뭘 위주로 돼 있어요? 기능 위주로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 없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구조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잘 없어요. 드물어요. 대표적인 게 기인데 요 기라고 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다 기인데 기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지? 이것 때문에 막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요 기가 뭐냐면
전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팝업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OX로 답하세요. 자기 몸에 전기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 몸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전기를 넣어드릴게요. 전기 다 있죠? 내 몸에 전기가 있어요. 내가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내 몸에 뭐가 있어? 내 몸에는 전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기 여러분들 벽에 보면은 이거 플러그 꽂는 콘센트 있죠? 그죠?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니까 충전시키려면 이거 꽂을 거 아니에요. 거기 플러그 꽂는 콘센트에다가 그 구멍이 조그마하니까 엄지를 꽂으면 안 되고 새끼로를 꽂으세요. 새끼를 꽂는데 만약에 교수님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집에 화장실 있죠? 자, 화장실 가서 손에 물을 묻히세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물 닦지 말고 바로 그대로 다시 콘센트 넣어보세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내 몸에 전기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아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119 타고 병원으로 가겠죠? 감전되죠? 사람 몸에는 뭐가 있어?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어떤 사람한테만 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체만 있어요. 죽으면 사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이 전기, 미약한 전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생체 전기 이렇게 불러요. 요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가, 경맥, 락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가 너 뭐야? 나 전기예요. 어떤 전기? 생체 전기예요.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막 울어. 엄마가 깜짝 놀래. 너 왜 울었어? 엄마 친구하고 싸웠어. 그죠? 왜 싸웠는데? 엄마가 점심 먹고 디저트로 먹으라고 이건 줄, 응? 어? 줄 있잖아. 이 귤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나보고 야 나도 좀 줘. 그래갖고 친구랑 나눠 먹는데 친구가 뭐래? 이거 밀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임마 이거 귤이야. 우리 엄마가 귤이라고 그랬어. 친구하고 싸웠어요.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뭐가 맞아요? 바보 아니야 그죠? 둘 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전기 찌릿찌릿한 거 그거 전기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 기라고 해야지 맞아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뭐라고 부르든 자기 마음이에요. 식혜가 맞아요? 감주가 맞아요? 물론 요리하시는 분은 이거 똑같은 거 아니고 차이가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밥알 떠다니고 이게 뭐예요? 아 식혜나 감주나 그죠? 뭐라고 부르든 자기 마음이잖아. 귤이야 밀감이야 그 네 맘대로 해 그죠? 실체는 똑같아요.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어요. 기예요? 전기예요?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어요. 경맥과 락맥으로 경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누구예요? 이 기예요. 요 기가 누구를? 혀를 데리고 다녀요. 우리가 붙여가지고 기혈 기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의사들이 뭐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한의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락에서 기혈의 흐름이 멈췄다. 정체가 되었다. 막혔다. 이런 뜻이 있죠? 이런 얘기 나오죠? 기와 혈이 요 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막혔다고요. 얼마나 심각하게 막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기가 왔다 갔다 해요? 혈이 왔다 갔다 해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예요. 혈이 아니고. 혈은 그냥 끌려 다니는 거고요. 이 혈을 가지고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게 데리고 가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혈이 아니고 기입니다. 요 기가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기예요. 자, 그런데 경맥과 락맥, 요 경락체계가 사람 몸에서 내 몸 전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그물처럼 쫙 연결을 해요. 그물처럼 연결해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쪽하고 저쪽하고 따로 놀아. 다른 몸이야.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예요. 누구 덕분에? 이 경락이 내 몸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경락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